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벌써 어느덧 8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8월 29일이고요. 조지아는 최근에 낮 기온은 30도 정도고 밤 기온은 이제 20도 미만을 대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 이제 티빌리시에 있는 한 중심지에서 한 20분, 뭐한 30분 거리에 있는 티빌리시 힐이라는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장을 소개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찍고 있었던 하지 마세요 시리즈 중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아침 일찍 한뭐한 7시나 7시 반쯤에 연습장 와서 치고, 뭐 여기 조지아는 골프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1년 회원에 가입하면 카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으면 그냥 무제한으로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방을 메고 캐디 없고 그냥 혼자 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한인들하고 해서 뭐두 명이 같이 치기도 하고, 여긴 인원 제한도 없고 뭐 카트를 안 타도 되고 걸어도 되고 카트를 빌려도 되고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민 오지 마십시오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또 무슨 다른 이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문의 오시는 것 중에 뭐 부동산 구입에 대한 것도 많고, 뭐 자동차 구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 많은 게 바로 이민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민은 은퇴 이민,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기 유학에 대한 이민, 이런 식으로 이민이 나눠집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은퇴 이민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민을 물어보시면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다 같이 그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입니다. 네, 의료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료시설이 생각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초에 쓰러져서 앰뷸런스로 응급실 갔다가 거기서 뭐 CT 찍고, 다음에 다한 일주일 정도 치료받고, 뭐 만약에 더 이제 뇌출혈이 더 심했으면 아마 수술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그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한국으로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했겠지만, 다행히 이제 완쾌를 됐는데요. 그런 이제 엠브라스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거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대략 한 일주일하고 치료비가 한뭐한 400불, 500불 정도 나왔던 거, 400불 정도 내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할 때도 뭐 묵직하게 아프다, 찢어지게 아프다,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치료하고 그 치료받은 걸 가지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처리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의료보험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일단은 영어도 가능해야 되고 또 조지아어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통역을 또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이 제대로 통역이 되는지, 한국어 조지아 통역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또 의사전달이 어떨지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도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한국에서 영문 의약품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그 약국에 가서 약을 다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대체, 그러니까 같은 성분인데 틀린 종류의 약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의 약사에게 물어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한 분이 여기 오셔서 뭐 혈압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다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이제 부인이 이제 약사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약 대체약, 그다음에 있는 약, 그거를 대부분은 다 구입을 했고 혈압약이 하나 정도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또 한인 분께서도 물어봐서 약 구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약의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편물로 이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그분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한국에 오는 여행객에게 그걸 부탁해 달라 그러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 약이 어떤 내용의 약인지도 모르고 조지아에서 마약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공항 내 정식 의약 약품이 아닌 조제 약의 경우는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뭐 조제를 해서 가져온다 할 때는 처방전 이런 게다 영문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다 압수가 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뭐 배달시킨다든지 이런 건 어렵고 본인이 직접 다 약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요. 약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전이나 이런 걸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이민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활동적이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 하는데 또 일도 안 하고 그냥 무료하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있다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무료하게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뭐 여행을 다니시고 뭐 건강이 좋으시다 그러면 트레킹을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특히 좋은 점은 가까운 주변국 유럽 국가들 같은데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뭐 그냥 이민이 아니고 그냥 한달 살기, 1년 살기. 그리고 여기 이민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아는 한국인에게 1년간 무비자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무조건 살다가 다시 싫어진다. 아니면 또는 뭐 1년 지났는데 더 살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스탬프가 재연장이 되면 바로 또 그게 1년은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민을 하겠다, 은퇴 이민을 하겠다, 어디에 정착을 하겠다,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들어오셔서 살아보고 내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여기 한인들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그냥 혼자 사는데도 괜찮다. 현지인들하고 뭐 같이 식사 다니고 이러는데 생활비도 적당하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떤 거를 정하셔야지. 뭐난 이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것과 아니고는 많이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뭐 이민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다가 실질적으로 또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행할 때와 생활을 할 때는 틀립니다. 해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생활에서 한국에서 한국이 싫어, 한국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외 나오면 또그 이상의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민 난 은퇴 이민을 어디로 가겠다. 그다음에 또뭐 은퇴 이민을 해서 내가 받은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디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해외에 투자를 하겠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냥 당분간은 편히 노시면서 쉬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해보는 게 낫지. 내가 꼭 이민을 가고 내가 해외에서 성공을 하고 이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에 뭐 저야 뭐 10년 얼마 제 건강이 가능한 한더 조지아에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이 의료보험이나 모든 체계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치아를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픈 부위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수술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전체 한국의 종합병원 같은 시설도 들어오고 독일계 병원 들어오고 미국계 병원 들어오고 들어왔죠. 물론 이제 독일계 병원이나 미국계 병원들은 상당히 의료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다 치료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지병이 있다든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굳이 왜 인민을 이먼 나라까지 오시느냐. 그리고 지금 뭐 조지 안에 역시 직항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아프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비행기 앰뷸런스 비행기를 부른다 그러면 기본 1억 5천 이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하실 때 와서 살아보시고, 생활을 해보시고,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은퇴 이민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민 오지 마세요. 그 중에서 은퇴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기 잠깐 풍경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저기 저 친구들이 지금 저 골프를 저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클럽하우스고요. 여기 저 왼쪽에 있는 몸 좋은 친구가 조지아에서 거의 한두 번째, 세 번째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고요. 여기 가장 잘 치는 챔피언은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민 오지 마세요 중에서 은퇴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기 유학 오지 마시라는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15년간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수하지 마시라고, 혹이나 진짜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아픔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서 여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정작 제가 15년간 이 나라 처음 와서 이 나라에서부터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이 나라가 무슨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15년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지아에 살 겁니다. 조지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사계절 뚜렷하고, 그 다음에 뭐 물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고, 농산물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한국에 뭐 집도 없고 다뭐 이제 정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처음으로 은퇴이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절대 주변이라든지 누구한테나 이민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행을 오셔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은퇴 이민이 아니라 은퇴 여행을 하시면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